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온 이유는 지금 아쿠아플라넷에 와 있는데 상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제주 아쿠아플라넷입니다. 와우,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살짝만 보여줘요. 아, 예.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펀다이빙 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가 메인 수조 바로 위인가요 지금? 네, 여기가 바로 메인 수조. 오, 대박. 여기가 메인 수조 바로 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지금 수조에 있는 거죠? 네. 아. 직접 만지는 건 안 되는데 지들이 와서 저 때리는 건 괜찮아요. 지금 물고기 밥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 물고기 엄청 많이 몰려있어요. 재밌네. 체험 다이빙을 마치고 지금 이제 아쿠아리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예. 여기도 볼 게 훨씬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물범 식사 시간이다. 잘 먹네. 물범은 물개야. 와, 아쿠아리움 진짜 웬만한 다방어 이거 처음 봤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신기해. 오호. 아, 여기가 이렇게 펭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7년 전에도 여기 제주 아쿠아리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하긴 계속 발전하고 있겠죠. 이 작은 발전을 가진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쿠아리움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메인 수조는 아닌데
아마 세컨 레인 수준 거지. 여기 상어랑 꽤 많은 규모가 있습니다. 빨파상어게? 뭐지? 어? 낳고 있어? 어? 아닌데? 상어 낳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멋있게 해. 여긴 터칭존이야, 터칭존. 이게 만지면서, 어? 만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만질 수 있네. 만질 수 있어. 수고. 여기가 지금 아까 저희가 수영을 했었던 메인 수중. 지금 조금 있으면 아까 전에 메인 수중 하기 했던 피딩 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아까 전에 수영할 때만 해도 되게 작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보니까 크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수중은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및 아쿠아 플라넷 제주에서도 가장 큰 수중, 제주의 바다 수중입니다. 진짜 다양한 생물들, 물고기들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한 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게 엄청 많다고 해요. 특히 메인 수조 말고도 돌고래 쇼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메인 수조 경험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재밌는 경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협조해주신 제주 아쿠아플라넷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엔 또 재밌는 영상, 또 물과 관련된 영상, 색다른 장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